할렐루야. 네. 오늘 허락하신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는 돼서는 안 되고 과연 예수님의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서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 또한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과 성령과 물에 관련한 물에 관한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섯 남편이 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자 여인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이처럼 나에 대한 그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동네에 가서 이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분이야말로 선지자이자 메시아 아니겠는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먹을 양식, 즉 음식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구했으니까 예수님 잡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예수님께 따로 음식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입으로 먹는 육신의 양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 장소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은 어떻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또한 그 말씀을 지키었을 때에 천국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뜻을 예수님께서는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완벽하게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는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부터 나간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한 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율법의 1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중 차원에서 우주적인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어떠한 자들이 정말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어떠한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 또한 아는 것이 예수님이 잡수셨던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신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정말 이렇게 호련변화 받는 자들이 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정말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긴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곱째 나팔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바로 이처럼 호련이 다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 호련 변화받는 자들은 우리의 육신은 120년을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에 이와 같은 호련 변화를 받는 자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사망이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면 사망이 없는 시대, 바로 호련변화 받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자가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를 학수고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잡수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호련 변화의 역사가 앞으로 먼 장래에 있을 것을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시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마지막 때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와 같이 구원받는 그 무리들이 호련 변화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자신의 그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에이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는 자들이 아니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먹고 있는 양식을,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양식을 먹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 하여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신약성경이 약 80회가량을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 본인을 인자라고 지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0회 이상을. 그러므로 인자 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주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장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추수할 때를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추수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라고 하셨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좋은 씨가 무엇인가 봤더니 38절 말씀에 좋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엔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던 그 이유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좋은 씨, 즉 말씀의 좋은 씨를 뿌린 목적은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39절 말씀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다? 세상 끝이다. 그래서 추수 때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밭을 봤을 때에는 실상적으로 뭐를 심을 때이지 추수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농사의 그 일정을 우리가 우리나라 농사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넉 달 후면은 10월 달에 우리는 보통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넉 달 전에 6월 달에 보통 뭐를 심죠. 그런데 당연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누가 봐도 밭을 봤을 때 뭐를 심을 때지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추수할 때하고 뭐를 심을 때를 구분 못해서 이 제자들과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추수 때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영적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영적인 관점은 어때요? 세상 끝에 추수 때 바로 지금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관점이 맞아요? 아니면 제자들이 보는 그 관점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아, 우리는 그러면 추수 때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 범주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라고 함으로써 추수할 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잡수시는 그 양식을 먹는 자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를 위해서는 좋은 씨를 누가 뿌렸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좋은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바로 천국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추수를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으로 그 추수는 어떻게 이루시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인데 원하시는 일인데 추수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고 즉 천국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거두시겠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심었고 거둔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잃은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자는 누구였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구분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두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 넉넉히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추수하시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그러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함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함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둘 이상 있을 때 함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추수의 그 방법을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거둘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두는 게 아니라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거두는 자가 어떻게 거둘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드신 잡수시는 그 양식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논의돼야 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을 먹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심으셨고 또한 거두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는 마지막 끝에 되어질 세상 끝에 되어질 계시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뭡니까? 사람은 사람인 또 아들자 결국은 인자 인자 같은 이죠. 그죠?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두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너무나도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 지급된 거예요. 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면류관부터 받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면류관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 이한 낫을 가졌더라. 손에 낫이 들려있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즉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른 열매를 모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마지막 추수 때 종말에 되어질 이 계시록의 내용에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대한 내용은 면류관을 받고 정말 땅의 곡식을 낫을 통하여 이한 낫을 통하여 추수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고 원하시는 그 영생이 이른 열매 땅의 곡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거두러 오시겠지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두는 자가 누구이고 또한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두는 자로서 준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않느냐의 그 범주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참된 양식의 뜻을 아는 자들은 바로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범주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비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바로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아,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그런데 34절에 실과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종들을 그와 같이 죽였다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일하게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실과 때, 즉 추수 때가 가까워져서 당연히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실과 때가 되어서 그 실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새로 준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그렇게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보낸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바로 이 아들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실과를 받기 위해서 누가 올 차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기존에 그 새로 준 농부들은 그 주인의 뜻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낸 종들을 죽였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당연히 그 농부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때의 실과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실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농부들을 새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농부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가꾼 자와 가꾸지 않은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꾼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응하지 못하였고 가꾸지 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추수하라고 사명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 그 실과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장 온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제자들을 빗대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제자들이 보고 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주에 다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 제때의 실과를 바칠 수 없으니 그들은 다 진멸해버린다는 것을 심판해버린다는 것을 너무나도 놀라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응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두는 자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낮자루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집안에 날이 선 낮자루를 하나 사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닌 걸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로의 역사가 시작이 어떻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추수할 수 있는지 말씀의 이한 낯을 갈고 닦아 오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기 위한 그 양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곧 우시러 오시겠지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우리는 이 증명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한 낯을 우리는 어떻게 갈고 닦아서 정말 말씀을 잘, 마강된 말씀을 잘 준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뜻과 예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의 참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잘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굴복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던 그 자들, 굴복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뿌렸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4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이 제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추수할 때인데, 이 예수님이 보시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추수할 때인데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비료를 줄 판이고 너희들은 그 밭에다가 지금 물을, 용수를 갖다 댈 판이고 또 너희들은 심지어 그것을 낫지를 또 삽질을 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때는 바로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됩니까? 낯이 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꾸지 아니하는, 이렇게 가꾸는 자들, 가꾸지 않는 자들, 포도원에서 가꾸지 않은 자들이 추수하러 들어갈 때는 무슨 사건이 생기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느니, 그 포도원은 우린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하는 말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때 실과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을, 바로 그 다른 농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내온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이 참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었음이, 그 양식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양식을 온전히 섭취하여 하나님이 그 추수 때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제때 정말 영생이 이르는 열매 땅의 곡식들을 얻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온전한 그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거두는 자와 함께 그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